TV의 TV. 네오이즈 게임즈의 2016년 대작 MMORPG 블레스가 드디어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며 유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스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7년여의 기간 동안 공들인 게임으로 한재갑 스튜디오 대표를 필두로 국내 유수의 MMORPG 제작 경험을 가진 개발진이 개발한 작품인데요. MMORPG 본연의 재미인 대규모 협력과 경쟁을 진영 간 전쟁과 정치적 갈등으로 그려낸 핵심 콘텐츠 RXR과 몰입감을 주는 스토리, 다채로운 던전, 채집과 제작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블레스는 기존의 MMORPG의 본질을 좀 발전시킨 게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수집 같은 욕구를 많이 가진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좀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모든 콘텐츠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심리스 월드로 MMORPG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블레스는 이번 공개 서비스에서 총 45레벨 규모의 방대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청소년 불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에 담고 싶었었던 그런 철학들을 다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신규 종족, 마스쿠 등 총 7개 종족과 역할 구분이 명확한 6개 직업군이 공개됐으며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도 지원해 벌써부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오이즈 게임즈 이기원 대표는 이제 시작되는 블레스가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픈 소감을 밝혔습니다. 블레스는 공개 서비스를 기다려온 유저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